자 이제 우리 류미니님 악기 팀과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기 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노래하는 추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부를 곡은 어떤 곡이죠? 박정현님의 꿈에라는 곡인데요. 정말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추름이님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혹시 류빈디님께서 상금 천만 원 중에 몇 프로 떼어주기로 했나요? 상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상금 얘기를 안 했다고요? 뭐 혼자 먹을 생각인지. 네, 상금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주님하고 또 아시는 분이라고. 네, 저희 또 같은 시즌 보이스 코리아 때.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진짜.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꿈?
들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류민희님 팀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오신 건데, 아니 류민희님은 어디 계세요?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 친구가 네. 상금 얘기도 안 하더니 약간 날로 먹으려고. 아 대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잠깐 인터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민희입니다. 자, 우리 류민희님 네. 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 대표로 해서 이제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대표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약간 감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성 맞나요? 네, 감성입니다. 그쪽 감성, 아프리카 네, 감성. 그쪽 감성. 아, 그쪽 감성. 아, 알겠습니다. 대 선배 네. 예준님께서 옆에서 계시고 계신데 오늘 또 심사를 또 해주실 겁니다. 예준님에게 또 PR을 또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 이거 스트리머 대전 2회차에 우승했는데 그 우승곡이 갈아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예준 짱. 혹시 이 두 분에게 얼만큼 나눠주실 예정이세요? 저희 팀은 공평하게 갑니다. 아 공평하게. 네. 사다리 타기 없나요? 몰아주기. 할까요? 네, 몰아주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류민희 팀에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관람객분들 뜨거운 박수 주시면 투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들.